네,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공연계에도 서서히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. 어려운 시기에 온라인 연주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연을 선보이며 클래식 음악 팬들을 위로한 연주자가 있는데요. 피아니스트 김정원 씨 자리에 앉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뭐 코로나로 뭐 문화계 전체가 어려운데 네. 클래식계도 많이 힘들었죠? 어떻습니까? 아, 그럼요. 그, 뭐, 코로나 상황이 누구에게나 다 처음 닥친 일이어서, 그렇죠. 네, 다 당황하고 우왕좌왕 했을 텐데, 저희는 또, 무대에서 그 관객을 많이 모아놓고 연주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고 할수 있겠죠. 예. 네. 또뭐 특히 해외 연주들이 워낙 평소에 많은데 참 그런 것 때문에 더 힘든 점이 많았겠어요. 네, 뭐,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잡혀 있었던 스케줄들이 뭐 이탈리아, 영국, 또 독일, 가장 폴란드, 심한 데였네요. 네, 이런 네. 유럽 국가들이 주로였었는데 거의 대부분, 뭐, 연기 혹은 취소가 되었고요. 사실 그 공연이라는 게 저희가 한번 준비하는데 몇 달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연을 준비했다가 또 이제 이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렇죠. 상황이어서 네. 뭐, 준비를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했다가 뭐, 한주 전, 혹은 며칠 전에 이렇게, 취소 통보를 받고, 예. 그러면 또 이제 접고 다음 공연 준비를 또 한두 달 했다가 또 임박해서 취소 통보 받고 이것이 반복되니까 굉장히 심신이 아주 지치고, 네, 그렇겠네요. 힘든 상태로 시간을 보냈습니다. 예, 그 와중에 그래도 우리 김정은 씨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또 클래식 팬들 만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제 뭐 물론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중계는 실제 해보니까 좀 어떻습니까? 반응이라든가. 사실 처음 온라인 공연을 했을 때는 뭐 방송이나 레코딩 경험은 있기 때문에 청중 네. 없이 연주를 하면 그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. 막상 빈 객석에 인사를 하고 박수 소리 대신에 그 적막함이 그렇죠. 되돌아왔을 때 네. 굉장히 긴장이 오히려 되고 좀 외롭고 그리고 연주하면서 어떤 그 청중들과의 호흡 순환이 없다는 게 그렇게 큰 지장이 될줄 몰랐어요. 네. 그래서 또 그때 이제 객석을 메우고 앉아 계신 청중들의 소중함도 아, 깨닫는 그렇죠. 계기가 됐고요. 네. 뭐 그렇지만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온라인이 조금 더 생활화되면서 차차 적응도 해나갔고,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래도 이렇게 카메라 뒤에 있는 랜선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실시간 접속하고 있는 청중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위로가 네. 좀 적응을 하는 데 도움이 됐고요. 네. 어찌 보면은 이런 운명이 발달한 네.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힘든 일을 겪고 있어서 그나마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요. 네. 네. 그 지난달이죠. 그 캐나다 클래식 평론가 톰 디컨 맞나요? 그 네네. SNS를 통해서 그것도 김정은 씨 예전 좀꽤된 네, 그 맞습니다. 예, 그걸 갖고 아주 극찬을 했는데 이례적이죠. 아, 네. 저도 뭐 사실 제 음반이지만 잊고 있었던 아, 음반이고요. 그렇습니까? 네. 한 15년 전에 제목이 음반인데 뭐죠? 그 쇼팽의 24개 에튜드 아, 연습곡 전곡 음반입니다. 네. 소식을 듣고 굉장히 정말 큰 선물이었고요. 사실 저희 연주자들한테 그 무대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면으로는 열심히 준비해서 또 시간과 함께 사라져 버리니까 네. 때로는 허탈한 마음도 그렇죠. 있는데 맞습니다. 음반이라는 게그 어떤 기록이고 어떤 제 삶의 기록이라는 의미도 개인적으로는 있거든요. 네, 근데 이번에 또그 15년이나 지난 음반을 뒤늦게 듣고 그렇게 또 찬사를 보내주시니까 그 레코딩에 대한 어떤 가치나 의미가 또 새롭게 느껴졌고요. 자극도 됐겠어요. 네. 그래서 조금 그래도 할수 있는 한또 많은 음반을 물론 무대에도 서지만 또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예, 지난 얘기 하나 더 하죠. 2010년 서울국제음악제 폐막식이죠. 그때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5번을 이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연주해서 또 세계 최초로 음반도 발매하셨잖아요. 그 얘기도 좀 한번 해주시죠. 네, 사실 그 작업도 저한테 굉장히 잊을 수 없는 일인데요. 그 라흐마니노프가 원래 피아노 협주곡을 4개를 썼습니다. 그래서 사실 5번이라는 곡은 원래 실제 존재했던 곡은 아니고 라흐마니노프가 오케스트라만을 위해서 쓴 교향곡 2번을 가지고 이제 사후에 피아노와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하는 형태로 편곡을 한 작품입니다. 그때 참 운이 좋게 그 중요한 작업을 맡게 돼서 네, 그 런던 심포니랑 같이 그 영국의 에비로드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했고요. 그 음반도
남아 있어서 아, 그렇군요. 예, 저한테는 아주 기억에 남는 작업입니다. 예. 그럼 좀 김정훈 씨는 이제 클래식을 좀 대중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이나 시도를 하시는데 또 우리 대중가수 뭐 김동률 씨, 뭐 하림 씨랑도 작업을 하시죠. 그러면은 네, 어떻습니까? 그게 대중음악과의 클래식의 만남인데. 네, 사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뭐 장르의 벽을 넘는 어떤 그런 크로스오버라든지 네네.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저는 둘 다 다 20년이 넘는 이제 오랜 친구들이라 아, 그렇군요. 네, 사실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친구들끼리 만나면 할 수 있는 가장 즐거운 놀이가 앙상블이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만나면 뭐 집에서 한잔하면서 피아노 치고 노래 부르고 이러고 노는데 어떤 그런 우리의 즐거움을 무대로 옮겨서 청중들과 함께 나눠보자라는 뜻에서 시작을 했던 작업이고요. 근데 사실 장르가 달라도 그 음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진지함이나 네. 치열함은 서로에게 자극이 늘 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데뷔하신 지 몇 년 되셨죠? 지금 20년 됐습니다. 20년 됐죠. 아무 네. 제가 알고 있기는 이제 국내 클래식계에서는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으로 이제 오빠 부대를 몰고 다닌 주인공이 되었는데 이제 어떤 연주자로 낳고 싶은지 아니면 또 소망 이런 거 마지막으로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. 네. 이제 더 이상 오빠가 아닌 게 좀 서럽던데요. 사실 연주라는 작업은 어쩔 수 없이 기능적인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흐르면은 예. 뭐 손가락이 좀 느려진다거나 아니면은 체력적으로 또 예전보다는 조금 더 힘들어진다거나 하는 어떤 그런 노화로 오는 어떤 그런 퇴보는 감수해야 되는 것 같지만 또 이제 그 육체적인 어떤 그런 퇴행과는 반대로 나이 들어가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로 얻는 어떤 연륜이라는 게 있어서 또 나이 들어가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또 30대 때랑은 다른 예, 그런 모르는 것들을 계속 배워가고 있고 어떤 면으로는 발전해가고 있어서 이렇게 한 음악가가 나이 들어가면서 음악이 어떻게 또 달라지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. 예. 건강관리 잘해서 오랫동안 연주하는 게 제 큰 꿈입니다. 예, 정말 올해도 더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늦은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